이안 플레밍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의 스릴과 서스펜스가 정확히 그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본드 역의 선 코넬리는 시원한 연기를 보여주었고 테렌스 형 감독은 노련하게 영상을 만들어냈다. 과학은 단지 재현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험실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과학자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조밀하게 묶어내는 연결망 구축의 실천입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로 구성되는 것은 그 주창자가 중요한 타자들과 동맹 또는 연결망을 맺는 것입니다. 에이에서 이의 다섯 명 가운데 세 사람은 절대 참말을 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은 참말만 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C. 이는 거짓말쟁이다. B. C는 거짓말쟁이다. A. B는 거짓말쟁이다. E. A와 D는 정직하다. D. A와 B는 거짓말쟁이다. 그렇다면 정직한 두 사람은 누구일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예를 들면 B의 말이 거짓이라면 과 같은 가정을 세운다. 이런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합니다. 먼저 현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합니다. 의문은 설명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에 기초하여 잠정적 설명을 창안합니다. 그 후 잠정적 설명에 대한 검증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잠정적 설명들로부터 연역된 결과들과 비교합니다. 만일 가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여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순환적 과정의 결과로 생성됩니다. 이때 가설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관찰의 객관성은 모든 과학 지식의 기초를 이루는 전제입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이 자료에 근거해 이론적인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해 나감으로써 지식을 확정합니다. 만약 이 관찰과 실험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과학 지식의 객관성 역시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관찰자의 주관이 반드시 개입하게 됩니다. 즉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또는 가치관에 따라 동일한 대상물의 관찰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관찰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또한 관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관찰과 실험의 객관성이 위협받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학적인 관찰 실험 그 자체가 특정한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세균의 특성을 알기 위해 배양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실험자는 세균 배양용액의 성분, 온도, 습도, 시간 등은 자세히 기록하겠지만 배양용기의 크기나 모양, 재질 같은 것은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실험에 관계된 사안들 중 무엇이 세균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실험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관찰자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관찰에 앞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 부릅니다. 이렇듯 과학적 관찰과 실험은 그에 앞서 특정한 지식과 이론적 가설을 전제로 하여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과 실험의 이론적 전제는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앞서 예를 든 세균 실험의 경우 특정한 용기의 재질에 반응하여 이를 부식시키는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배양 용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관찰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착오가 우연하게 관찰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오류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이런 관찰의 객관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해도 관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의 주관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